사진을 보여주셨다만 아주 어른스럽고 듬직해졌더구나. 그리고 이 사진은, 아니 이 편지는 1970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분명 인기야 있겠다마는 벽창호인 내게는 돼지목의 진주려나. 실은 이 뒤 곧바로 대륙 동부로 가야만 한다. 그쪽은 심각하다. 용맥의 고갈과 서서히 확장되는 불모의 땅. 서부와는 이미 다른 세계라 해도 좋을 것이야. 아마 반년은 돌아올 수 없을 게다. 그 전에 너와 만나고 싶었다만 이것도 뭐 여신께서 정하신 운명이겠지. 전에 듣기로는 제국의 내전에서 잿빛기사라는 이 별명, 애초에 네 제자로 들어온 계기기도 했던 귀신의 힘에 너 자신의 과거와 출생의 수수께끼, 필시 방황하고 농락당하고 있겠다마는 두려워할 것 없다. 넌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보장받으니까 최소한 뒤지진 않을 거란다. 내게 전수한 것은 칠의 형, 빛없는 어둠에 찰나의 성광을 일으키는 것. 그 정점은 다른 형보다도 멀고 네가 이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나는 10년 전 마지막 제자로 널 선택했다. 카시우스도 아리우스도 아닌 파렵을 진정한 의미로 완성시킬 칼날로서의 너를. 격동의 시대에 비록 찰나일지라도 어둠을 밝히는 칼날이 되어라. 너와 혼을 공유하는 동지들, 혼을 잇는 자들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야. 아니 세상에, 린의 오글거림이 어디서 시작됐나 했더니 사부님으로부터 나왔구만 이거. 그럼 건강하거라. 동쪽에서 돌아와 다시 만나게 되거든 비전을 전수할 것이니 그리 알고 있거라. 충총 윤카파이. 여전하시네. 마치 줄곧 보고 계셨던 것처럼 내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 대륙 동부. 파라니아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노사님이시니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니 내 입장에선 주제 넘은 걱정이지. 아 저요? 지금 한참 쪘을 때 대비해서 한 12kg 정도 뺀 것 같은데. 그리고 12kg를 뺀다고 해서 내가 잘생겨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 그러게, 왜 음성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자, 칠의 형은 무. 빛없는 어둠에 찰나의 섬광을 일으키는 것. 옛날부터 노사께서 하시던 말씀이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비전, 파렵을 완성시킬 마지막 제자는 황송할 따름이지만 적어도 제자와 동료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도 벽을 넘어설 수밖에 없겠어.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인가? 이건 읽지 말아야지. 귀찮아. 엘리제에게 부탁하시면서까지 내게 보내려 하신. 근계, 린 슈바르처 귀하. 반년만이구나 린. 편지를 보고 있다면 건강할 테니 다행이구나. 엘리제에게서 들었겠지만 5월 하순에 윤 노사께서 유미르를 찾아오셨다. 내게 편지를 남기셨기에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엘리제에게 보내어 확실하게 전달하게끔 했다. 이참에라고 하긴 못하다만 이전에 약속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이미 너는 네 진짜 부친을 알았겠지. 엘리제는 의아해하고 있었지만 나와 어머니는 네가 돌아왔을 때 깨달았다. 깨달았음에도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사과하고 싶다. 나와 그 길리아스 오스본 공과의 관계는 대략 40년 정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설마 여기서도 토르즈 본교? 그는 북부 평민 출신이었지만 그의 부친간의 아버지는 친밀한 사이였던지라 그 인연으로 눈사태로 가족을 잃은 13세의 그를 남작가에서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다. 당시에 나는 5살 겔리아스 형이라며 따르곤 했지. 그리고 그는 17세의 토르즈에 입학해 유미르 마을에 작별을 고하고 졸업 후에는 정규군에 들어가 눈부신 활약을 보이며 승승장구했다. 그 결과 당시 있었던 귀족 세력의 견제로 공공연하기는 불가능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자기를 잃은 뒤에도 유미르와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었다. 14년 전의 그날까지는. 통신으로 그의 목소리를 들은 건 3년 만의 일이었다. ある子供を引き取ってほしい。そして私との一切の関係を忘れ、その子にも告げないでもらいたい。すまないけど。だがもう君だけが頼りなのだ。그렇군.
나는 즉시 승낙하고 눈 속에서 그가 지정한 곳으로 말을 달렸다. 거기서부터는 너도 아는 대로다. 그 아이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았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간단아이 시절의 사진도 본 적이 있었으니까. 아니, 누구랑 결혼한겨? 무엇보다도 사진에 찍혀있던 그의 부인과 꼭 닮은 얼굴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잊고 그 아이를 슈바르처가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행히 루시아도 찬성해 주었고 엘리제에 이르러서는 금세 널 따르게 되었지. 그래, 엄마 닮아서 다행이다. 그 뒤로는 꿈같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 아이는 늠름하고 씩씩하게 우리 부부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해 주었다. 엘리제에게는 자랑스러운 오빠가 되어 주었다. 불가사의한 힘을 그 몸에 품고 괴로워했던 것도 알고 있었지만 윤노사께 제자로 들어가게 청해 스스로 해결하려고까지 했지. 우리 가족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오빠.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가 옛날 그대로라고 믿고 있다. 다정하고 믿음직하던 길리아스 형, 그리고 애끊는 심정으로 아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다고. 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와서 널 그에게 돌려줄 생각은 없다. 설령 치고받게 된다고 해도, 승산이 없다 해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만은 두자는 마음에 이렇게 붓을 들었다. 긴 글을 읽기 위해서 미안하다. 엘리제에게도 안부 전해다오. 그럼 이만, 테오 슈바르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가족, 그리고 훌륭한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한화, 이글스. 지금은 좋은 동료들과 제자들도 있어. 하지만 거기에 기대기만 해선 안 돼. 내 이 힘에 대해서도 그는 뭔가 알고 있을 거야. 그 14년 전에 눈 내리던 날, 그와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그리고 내 친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주신, 그 뒤로 그가 딱 한 번 내게 연락한 적이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국 재상으로서 일개 지방 영주에게 보내는 부탁이긴 했지만, 12년 전 제도에서의 매사냥, 당시 내가 사냥법을 지도했던 알바레아가 공자의 소개였지. 자, 내전의 전말이나 크로스베 점령된 지금 생각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무언가 중요한 역할로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구나. 이제 와서는 소용없는 이야기이긴 하나 뭔가 친구가 될지 몰라 적어둔다. 결사의 검은 공방, 집행자들의 엽병, 땅의 정령에 가면을 쓴 남자, 그리고 그가 찾아낸 철혈의 아이들. 조금씩 파악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진실은 침침한 어둠 속에 있어. 뭐 겁나 아프네. 비추어라, 린 슈바르처. 빛 없는 어둠을 비워내는 찰나의 성광으로. 마지막 대사만 없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정말 무시무시하군요. 자, 2월 11일 자유행동일. 나도 대기업이 돼서 수천 명의 손가락을, 손발을 날려버리고 싶다. 꼭 그렇게 돼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자, 소형요새의 실전 테스트. 자, 일요학교 임시강사 로진이. 그래, 그리고 노래라 꿈의 직업 프랭키. 과연 이번에도 여러 건이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교관이 되고서도 이런 걸. 혹시 있다면 부를지도 모르겠다. 다만 엘리지, 너도 평소 바쁠 테니 거드는 건 적당히 하고 푹 쉬어.
아, 오늘 아침에 그건가? 휴, 그분도 참 억지스러우시다니까. 알았어. 그럼 다녀올게. 아, 잿빛 호구 린슈바르처. 알았어. 잘 부탁해, 셀린. 좋아, 나가볼까? 각종 의뢰를 해결하면서 슈미트 박사님께 가도록 하자. 자, 그리고 발리사, 마키아스. 그렇군. 그리고 테이커 샤워. 목욕이라 새벽에 수련을 더 했으니 땀을 좀 빼둘까? 땀은 맨날 빼는 것 같아. 이번엔 누구냐? 휴, 그러고 보니 엘리제도 어제 유나랑 다른 학생들과 목욕했다고 했지?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데. 난 나가겠어. 애쉬, 나가기 전에 목욕하는 거야?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어? 어쩐지 눈에 선한걸. 뭐 나로서는 안 됐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구나. 일부 동의해. 애쉬, 너도 목욕을 좋아하는 모양이지. 그런 점에서는 마음이 맞는 것 같지만 꺼져. 제국 서부 라크웨, 협곡지대의 중심지였던가? 허허, 제도에 가끔 놀러가는 것 같던데 그런 가게에 드나드는 건 아니겠지? 아, 유명한 온욕 살롱 말이군. 실은 나도 이전부터 가보고 싶었단 말이야. 하지만 너랑은 안 갈 테니까 깝치지 마. 그래, 스노우보드 탈 수 있어. 정말 악랄한 스노우보드. 갑자기 옆 빡치네. 뭐 그게 목욕의 제3의 효능이라는 거겠지. 언젠가 나나쿠미의 과외 활동으로 내 고향이라도 가볼까? 갑자기 화가 난다. 자, 목욕에서의 효과로 애쉬와 린의 CP가 100 상승했다. 애쉬와 별로 인연이 깊어지고 싶진 않지만, 자, 아무튼 네. 자, 일단 그러면 사이드 퀘스트 먼저 갑시다. 예배당으로 가면 될 거야. 로진도 진짜 많이 예뻐졌어. 그래, 듣자하니 나한테 의료학교 임시 강사를 부탁하고 싶다고? 아니,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로? 로진도 이미 몇 번이나 아이들을 가르쳐 봤잖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로지는 토르지의 남자애들에게서도 인기가 있었지. 과연. 어쨌든 로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 엘리제? 뭐 사정은 알았어. 약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선은 엘리제에게 이야기해볼게. 엘리제는 분명 숙소에 있었지. 일단 상담해보자. 엘리제,
꽃에 물을 주고 있구나. 고마워서, 아, 도와줘서 고마운 걸? 고마워서 도와준 걸? 뭔 소리야? 그건 오늘 밤에 빨려고 했는데. 그보다 엘리제 너도 나이가 있으니 그런 건 뭐 됐어. 엘리제니까 부탁하면 흔쾌히 맡아주겠지만. 자, 어떻게 할까? 이류 학교권을 엘리제에게 상담한다. 시는 조금 거들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엘리제에게 이류 학교 의뢰권을 이야기했다. 와, 임시 강사. 고마워. 그럼 곧바로 루진에게 가도록 할까? 자, 퀘스트 이류 학교 임시 강사를 게시했다. 둘이 아는 사이였어? 이것들이 난 모르는 사이에. 그랬던가? 이것도 인연인가 보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은 제국의 지리에 대해 가르치면 되는 거지. 켈딕 크로스벨 노르드고. 그래, 전작에서 갔던 곳들이네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알았어. 그럼 기본은 내가 진행하면서 질문은 엘리지에게 맡기는 식으로 갈까? 가자! 이렇게 린과 로진, 엘리지는 수업 순서에 대해 확인했고,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도 모여 일요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래, 알았어. 우선은 정식으로 자기소개만 할까? 부터 할까? 나는 린 슈바르처, 토르즈 제2분교가 아니라 7월 제상의 아들이자 토르즈 사관학교 본고 졸업생이고 엘리제의 오빠이자 RF그룹 대기업 총수의 사위가 될 사람이고 잠깐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냥 선천적인 하래방이야. 그래, 내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엘리제, 계속해 주겠어? 그렇군. 아무래도 분위기는 제대로 잡힌 것 같군. 그럼 곧바로 수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선은 켈딕이라는 곳에 대해 함께 공부하자. 그래, 제도에서 봤을 때 리부스와는 반대편, 제도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기는 교육이 활발한 마을이었는데 투에서 공격받아서 망했어. 교육이 발달한 마을이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야. 가자와 주스, 장난감이나 봉제 인형 같은 것도 잔뜩 살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웬 상인 둘이 다투길래 입을 다물게 해줬지. 뭐 켈딕은 이 정도려나? 멋진 대답인걸?
그럼 보안이 딱히 질문도 없는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그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크로스벨이라고 해도 여러 곳이 있어서. 엘리제,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자, 아르모리카 마을. 빠라바람 빰. 그래, 꿀 빠는 마을. 저기 엘리제, 넌 실제로 아르모리카 마을에 가본 적은 없지? 과연 내 동생이지만 정말 이지 열심이라니까. 그럼 이어서 제국 바깥 이야기를 할까? 내가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 노르드 고원에 대해서야. 겁나 넓어가지고 귀찮은 곳이지. 과연? 참고로 노르드 지방에는 노르드 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람무새들이야. 맨날 물으면 바람이라고밖에 안 해. 바람에 인도하신 대로. 바람. 그것은 바람. 그 사람들에게는 바늘의 여신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 그건 바람이야. 노르드는 고원이라고 하는데 전망이 굉장히 좋은 데다가 웅대한 산들로 둘러싸인 곳이거든. 거기서 느끼는 바람은 정말 기분 좋고 신비롭지만 그렇게까지 바람무새가 될 줄이야, 사람들이. 당황스럽다. 그럭저럭 얘기가 잘 됐을까? 노르드 이야기도 이 정도면 될까? 다들 이참에 뭐 질문할 것 없어? 뭐든 물어봐. 로맨틱. 설마 눈 이야기 이렇게까지 혹할 줄이야. 스노보드. 그래, 설산을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죽어. 아주 다이나믹한 스포츠라고. 눈썰미 아니다, 스노보드다. 한껏 달아올라는걸? 그거 기쁜 이야기인걸? 맞아요. 갑작스러워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나랑 엘리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관계가. 저기 엘리제? 대체 뭐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누구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얘는 주인공만 모르겠지요. 그래, 남매야. 근데 피가 안 섞였어. 이런, 진작.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대답할 때까지는 끝내지 못하겠는걸? 나이는 몬다이나. 어디 보자. 딱히 나이 같은 건 상관없으려나? 이건 회피향기 되나? 그래, 내 이름은 린 슈바르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남자지.
천만에. 저는 단 한 번도 로리 캐릭터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내 개인적으로도. 저는 누님 취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뭐 그럭저럭 기대에 맞추긴 했으려나? 그렇게 이야기하니 어쩐지 쑥스러운걸? 뭐 하지만 나도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어. 그럼 이만 로진, 또 무슨 일이 있거든 부담없이 부탁해. 그래, 엘리제도. 자, 퀘스트 1위 학교 임시 강사를 달성합니다. 휴, 자, 다음 퀘스트. 다리 쪽이었죠? 프랭키란 친구의 그거였는데. 저기 프랭키 씨 맞으시죠? 의뢰를 보고 왔습니다만. 저기 일단 의뢰 내용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분명 꿈의 직업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즉 취직 상담이란 뜻인가요? 유격사?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제도은행? 이른바 나고자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많다고 들었는데. 어이, 명시 세게 들어온다. 그게 유격사라고. 보안이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도움을 받으셨던 모양이군요. 은발의 갈색 피부의 누님. 쉐란가? 쉐리자든가? 과연 사정은 알았습니다. 세라자드. 그분과는 면식은 없습니다만 유격사 중에 알고 지내는 사람은 확실히 몇 있으니까요. 일의 내용과 규약도 알고 있으니 조언도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제국에 와 있어? 제국에서 유격사 일을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군. 게다가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인 이상 무책임한 소리는 할 수 없겠지. 어떻게 해야 하나? 제대로 상담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요. 다만 받아들인 이상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유격사는 결코 만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자질이 없을 경우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유격사에게 필요한 자질 크게 세 가지가 되겠군. 호구력, 호구력, 호구력.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판단의 호구력. 자유로 사람들을 지키고 하는 배려심의 호구력.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맹함의 호구력.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시험해보자. 프랭키 씨, 당신에게 지금부터 세 가지 시험을 내고자 합니다. 어디 보죠? 첫 시험은 판단력. 분교 자료실에서 자료 정리를 맡긴다. 뭐 어쨌든 따라와 주세요. 받아라, 공짜 노동. 아직 여러모로 손대지 못한 곳이 많아 아직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여기 미정리 서류입니다. 이걸 학교를 위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드디어 어린이 사람을 부려먹는다. 드디어 섬의 궤적 원투 통틀어 100시간을 넘기는 그 시간과, 그리고 섬의 궤적 3 지금 못해도 한 20-30시간 했는데 드디어 린이 사람을 부려먹는다.